찾아가는 근로자 건강버스인 흥카 운행을 시작합니다. 19세 청년이 공연 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가 시행됩니다. 제3회 시흥시 헤로토르 국제환경창작동료제가 개최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시흥시청 소식의 김도입니다. 보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버스 흥카를 운영합니다. 근로자 건강버스 흥카는 전문 인력이 의료장비가 탑재된 버스를 타고 근로자 일터로 직접 찾아가 혈압과 혈당 등 건강을 측정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의사 건강상담 서비스와 함께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함께 제공해 일터에서 근로자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황보건지소 산업건강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건강버스가 건강관리에 소홀한 근로자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평소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2005년생 청년이라면 뮤지컬과 연극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19세 청년인 2005년 출생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국비 10만 원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예산 확보 시 지방비 5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인터파크나 예스24 중에서 신청 가능하고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처음 진출하는 19세 청년들의 문화체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시흥에선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인데요. 환경을 소재로 한 제3회 시흥시 헤로토르 국제환경창작동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동요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보호를 장려하고자 총 12곡을 선정해 진행합니다. 노랫말과 작곡 참가 대상은 전 연령이고 가창은 8세부터 16세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노랫말과 작곡 공모 이후에 본선 진출 12곡을 선정해서 2024년 7월 6일 오후 3시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본선 경연이 치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회 시흥시 헤로토르 국제환경창작동요제를 통해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도희였습니다.